구제에 걸리면 치료는 안 됩니까? 치료는 사실상은 되죠. 되는데 가축이라는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경제성 동물이다 보니까 한 마리를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하고 그 생산자 측에 입점했을 때 사전에 도축을 해가지고 어느 수익을 보게 되면 치료비는 사실상은 더 오래 가서 더 많이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경제성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치료를 한다라고 노력만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는 소비자로서 질문이 하나 좀 있는데요. 그 구제역 같은 게 걸리는 고기를 만약에 먹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지금 잘 방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지만 정부에서 만약에 먹게 되면 그럼 먹어도 되는 고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특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구제역 걸릴까봐 구제역 걸린지 확인도 안 하고 미리 도축해서 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먹었던 돼지고기가 구제역 걸린 돼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적이 소문들이 나고 있는 거는 저도 익히 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감염된 돼지나 소가 도축이 돼서 시중에 유통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56도씨에서 30분이라든가 70도씨에서 7초 정도면 다 자연 사멸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염된 육류 먹어도 될까? 구제역 56도에 30분, 70도에서 7초. 시체 말로 뭐 구워 먹거나 삶아 먹으면 상관이 없다는 건데. 네. 실제로 이게 도축이 되게 되면 이게 사후 강직이라 해가지고 최대 조직의 pH가 변하거든요. pH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 바이러스는 온도, 습도, pH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pH가 5 이하, 9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굉장히 감성이 있어가지고 자연 사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돼지에 그렇다 치면 소는 육회로도 많이 먹으니까 네. 구제에 걸린 소를 날로 먹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위는 강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H 약해서 위 속에서 자연 사멸되고요. 설령 우리가 이게 백신을 접종을 했던 그 고기를 모르고 먹었다 해도 백신 그 자체는 사독 백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자체도 인간에게 무해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생산되는 유통되고 있는 고기는 안전하게 드셔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구제역에 대한 공포가 좀 준 것 같아요. 과거에 워낙 큰 일을 치러가지고 소비량도 별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아마 2010년, 11년 발생에는 워낙 많은 이런 소, 돼지, 가축들이 살처분을 당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아마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올해 발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서 아마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지 않겠는가 예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실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010년에 진짜 350만 마리 살처분하면서 그때 한 근당 가격이 한 7,000원, 막 8,000원대까지도 육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육두수도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지금 돼지고기 가격, 특히 삼겹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가면 식당 주인께서 이거 구제역 때문에 그래 그랬는데 실은 유통 마진이 큽니다. 이미 돼지고기 사육두수나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은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유통하는 와중에서 이 구제역을 핑계로 안 떨어뜨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